다가오지마. 피울 것 같아요. 아, 항상 정글로 들어가는 거야. 너한테 정글이다, 정글이야. 아, 참. 아무 때나 싸워. 오, 뭔가 먼저. 뭔가 먼저. 산책하네. 비 오면 못 돌아가. 이리 와. 아, 이리 와. 비 오면 산책을 못 해. 간식 줄게. 산책 못 해. 옳지, 옳지, 옳지. 나보자. 옳지. 오, 새다, 새. 잡았다. 엄마 열어줄게. 내려봐. 어이야, 열어준다고. 앉아. 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뭐, 지금 8시가 조금 안 됐네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불만 켜고. 오케이. 불만 켜고. 좋구만. 어이, 아무도 없어. 요즘에 제가 빠진 운동기구입니다. 러닝머신 안 됩니다. 차를 댔군. 얘는 둘이 하이 하이 하이. 비가 오는구나.
완전 전국 폭우주의보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그 주 중에 하루라서 와 진지하게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오늘의 제대로 된 적기 점심입니다. 저희 집은 항상 잡곡밥만 먹고 제가 좋아하는 들깨미 먹고 제가 오늘 엄청 좋아하는 고등어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연장과 들기름 이야 진짜 건강한 밥상 아닙니까? 근데 저희 집은 진짜 거의 이렇게 먹어요. 고기를 엄마랑 저랑 둘 다 안 좋아하고 저수 꼭 들기름과 엄마 음식은 엄청 맛있어요. 밖에 나가도 이보다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이 뭐해? 째려보는 거야? 응? 왔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머리 잘랐어. 엄마, 왜 이렇게 훅 잘라버렸어? 뭐 마음이 변심, 마음이 변심했어? 머리는 다시 자르잖아. 한번 잘라보고 싶었어. 잘했어. 시원하잖아. 시원한데 좀 어디서 잘랐어? 서울에서 잘랐지. 일 있는 김에 나가서. 근데 왜 저기 앞에를 그렇게 꼭 맹주같이 그렇게 갈라놔? 이렇게 하면 어떤 거? 어떤 거도 아니라. 이쁘긴 한데 좀 더 더 막 확 그냥 물러붙어서 그래. 더 어려 보이는 거 맞지? 잘하는 대상 거야? 추천받고 거야? 안 한 거야? 아니 했기 때문에 허물해서. 어떻습니까? 머리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말려본 건데 조금 어색하긴 해요. 제가 이렇게 머리 자르니까 저희 엄마마저도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냐, 무슨 일이냐 막 그렇게 얘기들 하셨는데 진짜 아무 이유 없고요. 그냥 그 등산을 하기 위해 머리를 잘랐다라고 제가 막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을 할 때 머리가 긴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를 묶어도 되게 무겁고요. 묶어도 막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모자를 써도 덮고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게 뒤에 막 뭐 땀으로 젖고 이래서 한번 짧게 자르면 어떨까 생각은 했어. 숏컷을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해서 큰 용기를 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막 사람들이 이런 시련, 뭐 큰 사건 사고 이런 거랑 머리를 여자들은 특히나 잘 연관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뭐 그렇게 큰 일이 없기도 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도 내 머리를 이렇게 자른다는 건 한 번도 저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고요. 진짜 한번 잘라보고 싶어가지고 머리는 어차피 다시 자라니까 안 어울리면은 기르면 되죠. 1년이면은 한 1년이면 여기 정도까지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기르면 되는데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일단 시원하고 말릴 게 없어요. 머리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좋네요. 그리고 다들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지금은 오랜만에 골프를 연습장 말고 라운드를 나갑니다. 골프는 라운드는 아주 자주 나가지는 않고요. 제가 그렇게 잘 치는 편이 아니라 나가야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약 1km 아주 많으면 두 번? 이 정도로 치는데 골프장에서는 필드에서는 동반자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거의 못 찍을 것 같고 찍을 수 있으면 세면 찍어보겠습니다. 마스코트들이랑 안녕? 코스마다 마스코트? 오,